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 특징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큰 매매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자동차 보험 이쪽으로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230억, 그리고 삼성화재 200억, 삼성 SDI 기아차 각각 170억, 160억 이렇게 매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매도는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매도가 있었네요. 삼성중공업 어제 시세가 좋았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를 삼성전자, KB금융, 그리고 현대차, KTNG. 최근에 기관 쪽에서 KTNG 사는 게 좀 간간이 보입니다. 매도는 카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지주. 결국 이제 언택트 쪽하고 어제 올랐던 조선주를 좀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 눈여겨볼 만한 매매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셀트리온 제약과 헬릭스미스 두 종목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을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순매수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고요. 매도는 시젠과 메디톡스. 시젠이 어제 조정받은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좀 보면요. 어제 제일 위에 현대차가 올라왔고요. KB금융,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약과 헬릭스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를 550억, KB금융을 300억, 삼성전자는 290억, 셀트리온 제약과 헬릭스미스 각각 190억과 180억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릭스미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고개를 좀 바짝 들었네요. 거래도 좋고 그렇습니다. 워낙 바닥에 좀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올라갈 수 있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임상이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우, 좋아요. 한번 장대 양성품 뽑아내면서 올랐죠. 어제는 이제 도지가 나왔는데 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각종 이동평균선들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제 결국은 공중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5만 3천원 부근에 5만 4천원 정도 되겠군요. 121을 극복을 해야 돼요. 121을. 그래야지만 다시 사상 최고라든지 이런 걸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KB금융도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만 8천원 선에 있는 121 이동평균선을 극복해내야지만 새로운 시세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가 좀 더 늘고 그리고 121을 극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는 121을 극복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극복한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들 좀 보면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코덱스 레버리지 밑으로 내려왔군요. 하지만 그냥 일반 종목 중에서는 제일 거래가 많았고요. 모나미가 많았네요. 153, 그렇죠? 모나미는 153cm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 SDI, 그리고 SK하이닉스, 카카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B세미콘과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 어제 뇌졸중 치료제인가 뭐 이야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과 앱클론, HLB, 레고캠바이오, 헬릭스미스 종목들이 대체로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는데 뭐 대부분 보면 다 바이오 제약 쪽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